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와 안녕하세요. MBC 예능 핫 코너. 지난주 MBC를 장식한 예능 프로그램 명장면 지금부터 함께하시죠. 먼저 쇼 음악 중심 방탄소년단이 멋진 무대를 꾸몄는데요. 디오니소스 그리고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렇게 두 곡을 선보였죠.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을 더욱 기쁘게 했습니다. 네,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사실 음악 중심에 오랫동안 1등이 없었는데 이렇게 아미들을 위해서 나온 앨범으로 1등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번 저희가 보답받은 것 같아서 감사해요. 사랑합니다. 국민 남편에서는 베트남 축구의 영웅 박항서 감독 편이 이어졌는데요.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서 흐뭇한 감독님. 반갑습니다. 감독님. 그래도 지적할 건 지적해야죠. 너는 행이 아니잖아 내가. 그러니까 감독님이 내 스승인데 제가 그거 보고 아 쟤 갑자기 커졌나 내. 앞으로 행이라 불러 했잖아. 하고 들어오면 연락하지 말아주세요. 아, 공 하나 또 불러야 되겠다. 한번 또 불러주세요. 네. 나 정말 좀 이 축구 선수가 잘생기고 이런 애들 보면 짜증나거든, 나는.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왕년에 그라운드를 누볐던 추억을 떠올리며 제자인 안정환 해설위원과 맞대결을 펼칩니다. 힘이 들어가고 야, 아, 키가 근데 진짜... 체력이 더 좋으셔. 아, 역시 배터리 감독님이야. 야, 배터리 감독님. 박강서! 야, 배터리 감독님. 박강서! 야, 박강서! 어, 네, 자, 넌다.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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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감독님 공 다루는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네요.
나 혼자 산다에서는 이홍기 씨가 무지개 스튜디오에 나타났는데요. 이시연 씨의 노래 선생님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죠. 저거 말하는 후랭이 선생님이네. 기침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 한번 넘어질래? 그런데 넘어지라고? 헨리가 갑자기 글쎄 넘어지라는 주문을 하는데요. 넘어지라니요. 얼굴은 앞에 봐요. 카메라를 봐야 돼. 거의 저런 거 아니야? 거의 저런 거 아니야? 한번 다시. 미치겠네. 아유 월장님. 홍기 씨 그걸 또 잘 받아줍니다. 좀 불안합니다 이게. 홍기 씨한테 되게 죄송해서 웃음 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. 홍기 선생님에게 노래를 잘 배운 덕분에 시연 씨는 팬미팅에서 멋진 열창을 보여줬습니다. 근데 정말 나를 아끼고 좋아해.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예능 핫코너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동을 받았죠.